신한금융투자가 6,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, 즉 초대형 IB로 도약합니다. 유상증자 나비빌은 오는 25일, 신주 교부 예정일은 8월 9일입니다.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투자를 그룹 내 자본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수익자산의 선순환 구조 달성과 자본건전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경영관리 정교화 및 평가 보상 연계, 자본관리 효율화 및 체질 개선 등 4대 핵심 과제를 세웠습니다. 또 자본관리 효율화와 체계적인 재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부문별 견실한 성장을 위한 지향점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했습니다.